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3회 대기, 환경, 기사, 공정시험 기출문제 볼게요. 자, 문제 61번이에요. 자, 원자 흑광법 분석시료에서 측정 조건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제 이거 굉장히 깊숙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기기 분석에 관련된 거는요, 웬만하면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니까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볼게요. 거리가 먼 거. 1번 선택시 감도가 가장 높은 스펙트럼 선을 분석선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그 다음 양호한 SMB. 자, SMB 여기 슬래시 들어가야 되겠죠? 얻기 위해서 분광이 슬립 혹은 목적으로 하는 분석선을 분리할 수 있는 범위로 요거 중요하죠. 넓게 한다. 그다음 3번. 불꽃 중에서 시료의 원자 밀도 분포와 불꽃 상태 등에 따라 쭉 가서 불꽃의 최적 위치에서 빛이 투과하고요. 번화 위치를 조절한다. 자, 그다음 광원 램프. 전류값이 낮으면 틀렸습니다. 높으면 램프 감도가 떨어지는 등 수명이 감소해요. 그래서 전류값이 높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치 성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높으면 안 되니까, 네, 낮은 전류값에서 동작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자, 62번 볼게요. 자, 이것도 굉장히 깊숙이 나온 거. 자, 환경 대기 중 아황산 가스 파라로 잘린 법. 분석 시 간선물질 제거 방법으로 오른 거. 자, 요거는 여러분 인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나왔는데 요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신유형 문제예요. 자, 간선물질 일단 낙스 같은 경우에는 설포민산 넣고요. 오존은요 측정 기간을 늦춰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금속물질 망간, 철, 크롬은요 EDTA나 인산은을 넣어줍니다. 저 옳은 거 찾으라 그랬죠. 측정 기간 늦추는 거는 오존이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크롬이라든가 망간, 철 이거는 EDTA야 인산, 은을 사용을 했어요. 그죠? 그다음 낙스는요. 설포민산 넣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인산을 사용한다. 인산은인데 인산은이 맞아요. 근데 인산을 사용한다. 자, 일단 요거 세개 확실히 답이 아니니까 4번으로 하지만 제가 봐서는 이거 4번도 어디에 넣으면? 근데 이거 오류입니다라고 찌르면은 찔릴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거 4번 인산은이 맞아요. 요 공정시험법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어로도 아예 그냥 인산은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4번도 틀리지만 여기서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인산은이라고 넣어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63번 문제. 자, 요거는 여러분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죠. 그죠? 제가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꼭 중요한 문제, 꼭중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꼭중 문제. 꼭 알아야 될 거. 자, 아황산 가스 연속 자동 측정법 종류예요. 자, 요걸 외워주셔야 되죠? 우리 환경 대기조 아황산 가스 수동이냐, 자동이냐. 자, 그래서 파산산. 앞자리 따서 자용불흡. 자동은 자용불흡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용불흡에 안 들어가는 거 찾으시면 되죠?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자, 64번 볼게요. 자, 그다음 요 문제는요. 우리 동학 계산하는 건데 뭐가 나와 있어요? 네, 경사 마노미터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공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동학은 자, 우리 여기 지금 톨루엔을 사용을 했는데 이 톨루엔의 비중이 0.85예요. 그래서 액체 비중 보통 톨루엔 사용하죠. 그래서 액체 비중 곱하기 액주 높이 다니는 밀리미터, 그다음에 쌓인 경사가, 그다음에 확대율은 나눠줍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액체 비중이 지금 톨루엔 사용하니까 0.85. 그다음에 액주가 보니까 여기 얼마? 액주 높이가 55mm죠. 그래서 55. 그다음에 쌓인 지금 여기 사인 값이 없어요. 그죠? 각도가 없어요. 그러면 요거는 얼마로 보냐? 90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는 안 주어져 있으면 1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확대율은 10배 확대했으니까 확대율 10배.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했더니 값이 얼마 나오냐? 4.67로 나옵니다. 단위는 밀리미터 수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